우선 왜 레이즈가 돼서 참여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공간, 서소문 성지 박물관에서 새로운 컨셉의 새로운 콘서트를 프로그램을 새로운 장소에서 진행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매우 영광입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뿌리가 깊어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뿌리가 깊어갔었을 적에는 역시 과실들이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는 음악, 조금 더 정체성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매일같이 첼로를 다시 듭니다. 연주자 했을 적에 악기가 있고 아름다운 장소가 있었을 적에는 바로 그곳이 연주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가 깊은 성지이지만 성지 박물관은 아니었잖아요. 여기 박물관이 세워진 것처럼 연주장이 즉흥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여기가 깊은 그런 장소에서 저희들이 음악을 할 수 있는 거 아주 특별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컨솔레이션 홀이라고 이름을 붙이셔가지고 역시 리스트의 컨솔레이션은 안 할 수가 없었었고요. 리스트는 매우 화려한 비울티오저였지만 또 나중에는 철학자가 되고 종교인이 되고 그야말로 인생을 다시 바라보면서 많은 질문을 던졌던 그렇게 아주 독특한 하모니, 독특한 음색체를 가졌던 작곡가인데 바로 이 공간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생각이 돼서 곡들을 선정했습니다. 그야말로 몇백 년 전부터 저희들이 사랑해왔던 곡들이고 사실 이 곡들의 아주 마법적인 면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애절하면서도 아름답고 이 아름다움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음악이라는 거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게 무엇일까? 고통을 표현하더라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클래식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랫동안 불멸의 명곡들이 저희들한테 다가오는데 이 공간에서 저희가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시고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 받으시기 바랍니다.